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파이널 컷 플러그인들을 유료, 무료 할것 없이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은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 플러그인이고요. 그리고 4K를 지원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플러그인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플러그인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오프 더 트랙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타이틀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4K를 지원하고 그리고 무료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사이트는 모션 VFX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영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후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페이지를 하나씩 볼까요? 먼저 팩 오브 쓰리 프리 타이틀즈. 해자라고 하면 해자죠. 무료 플러그인임에도 불구하고 총 3개의 타이틀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플러그인이 구동되는 애니메이션 모션은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요 3개처럼 구동이 됩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파이널 컷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 더 트랙 앞서 소개한 해당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이 타이틀 부분에 여기 모션 VFX라고 하는 이 그룹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오프 더 트랙스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플러그인을 삽입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오프 더 트랙스라고 하는 이 메인 타이틀,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먼저 구동되는 모션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양 옆에 텍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사이에 텍스트가 이렇게 껴드는 형태인 것 같은데, 각 텍스트별로 이렇게 다 입력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좀 써보면은 뭐 이렇게 바꾸고 적용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이 좀 넓다 싶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 앞에 단 A라고 써져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갭 사이즈라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정해서 간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얼추 비슷하게 맞추면 되겠죠? 아까 전보다는 훨씬 덜 어색하게 글자 간격이 어색하지 않게 잘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뭐 이렇게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이게 다 가능하고, 뭐 포지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괄호가 보이잖아요. 대괄호. 이게 노란색이었다가 완료가 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에서 노란색을 뭐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걸 초록색으로 바꿔준다. 이러면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 플러그인인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좀 멋스럽게 트렌디하게 나오기 때문에 글자가 크고 굵직하게, 그러니까 선이 굵 나타날 수 있는 영상의 제일 첫 부분 도입부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플러그인도 한번 살펴보죠. 이 오프 더 트랙스라고 하는 이벤트 타이틀. 이벤트 타이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까 전과 다르게 글자가 중간에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오고 그 아랫부분 서브에 있는 요 설명 부분이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위아래로 별도로 이제 타이틀 위치를 따로 마우스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아, 이 메인에 보여지는 이것도 이렇게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게 수치를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거는 이 정도. 그리고 오프 더 트랙스 로어 서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앞에 보여줬던 이 타이틀이 약간 좀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료했다면, 요건 조금 더 화려하고 좀더뭐 모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이네요. 바로 그러니까 텍스트들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쭉 괄호를 따라서 나타나고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 이두 개의 타이틀이 이제 뭐 사람을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러니까 영상 내에 삽입되는 아주 조그만한 자막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라지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표현 처음에 나타나는 방식, 그러니까 빌드인과 빌드아웃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둘다 세련된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상세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설정하는 부분들은 무료 플러그인임에도 불구하고 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이 파이널 컷 프로 플러그인 리뷰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한번 유료 플러그인을 리뷰를 해볼게요. 리뷰를 유료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료 플러그인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플러그인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거는 좀 내용이 좀길 거예요. 유료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제공되는 뭐 타이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전부 다 소개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제가 주로 쓰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러한 플러그인들 효과,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